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저 백운동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오늘 서울에서리 통해 보시는 여러분 걱정들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네, 이게 시작이고 명품 수수권은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고 본 게임은 지금부터 네, 시작된다고 보시고 누가 이길지 누가 감옥으로 갈지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네, 같이 가도 좋고요. 아, 나랑 네, 김건희가 같이 감옥 가는 걸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김건희 씨도 이거 보면은 같이 갑시다. 예. 내일아! 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기다리셨어? 우리 저 백운동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그 오늘 그 카톡 내역이랑 원본 영상 다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제출하기로 하셨던 건 다 내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카톡 하나 청탁 건 한 건 일부 됐고 이제 그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중간 정도 조용한 건 냈고 오늘 낸 걸로 해서 이제 김건희 이 사건 조사하는 검찰 인사가 또 24일에 있다니까 오늘 조사한 검사가 다음에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주장한 거는 이만큼 증거되고 정황을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증거를 좀 빨리 제출해주면 수사가 빠르겠다. 아직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건 검사 한 사람의 말단 검사의 얘기고 검찰총장이나 중앙검찰의 생각은 김건희식 인사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증거를 내고 조사에 접근하고 어쨌든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증언이나 증거들 또 어떤 그런 그 정황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도 증거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거 좀 요구?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개 그 청탁 내용 중에 한 건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궁금하겠죠. 뭐가 있는지 전부 내달라. 그래야 이 수사가 빨라진다 하는데 뭐 우리가 그걸 정적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게 지금 우리도 고민거리로 남는 문제죠. 우리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또 오늘 조사를 진술 고발인 조사를 받고 가서 다음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달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VIP 행사 초청된 게 청탁 성사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근거를 오늘 좀 검찰에 얘기를 하신 게 있나요? 아니지요. 내가 오늘 얘기한 건 오늘 뭐 JTBC가 단독으로 그 VIP 초청 부분에 요청을 했다는 최재형 목사 진술을 뭐 어디서 검찰에서 받았는지 보도를 했더군요. 내가 뭐 추측만 했죠. 나는 과연 VIP 초청 재개나 거물급만 가는데 이거 초청하는 건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최재형 목사가 거물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초청했겠냐. 우리가 추측한데 최재형 목사가 요청을 했을 거다 했는데 그게 뭐 JTBC 보도로 보면 사실로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큰 부분이지 않아요. 위장 잠입 취재에서 찔러본 부분이라고는 볼 수 있고 아까 내가 이 얘기한 찌라시라고 아세요? 명분 보도가 된 다음에 다음 날 용산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걸 저는 최재형 목사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즉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형님한테 추석 선물 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추석 선물을 보내준 그 선물을 최재형 목사가 우리한테 전달해 줘서 우리가 오늘 검찰청에 내면서 참고해라. 그 찌라시 내용대로 수사를 하면 이게 김건희의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또 스토킹이라는 내용이 들었잖아요. 또 우연치 않게 스토킹으로 고발을 누가 했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당시에 당황한 김건희 측에서 이제 자기들이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낸 찌라시가 지금 와서 훑어보면은 자백서가 됐다. 여러 가지 뭐 책도 사달라고 무슨 뭐 강연도 해달라는 청탁을 수도 없이 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수사에서 김건희 씨한테 물어볼 내용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이미 아주 적은 거고 뭐 선물도 미미한 거지만 청탁이 이루어진 거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자분들도 이렇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찌라시를 다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없는 분은 서울에서 우리 연락 오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 인사 청탁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낸 거는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아직 기자 여러분들께 이걸 공개를 할 단계는 아니라 다음이 또 있잖아요. 그게 한 건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장을 생각해서 아직은 공개를 안 하니까 혹여 검찰에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지금 가서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검찰에서도 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셨나요? 아 그러면 많이 질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고발이 되셨는데. 네. 그 청탁 관련해서 청탁 관련해서 이제 카톡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다. 네. 사실상 좀 그 청탁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도 오늘 좀 물론 청탁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이루어질 수준까지 갔다고는 들었지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아직까지 저도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럼 이루어진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추석 선물이나 그 요청한 내용 중에 VIP 초청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얘기했지 우리가 카톡 내용 중에 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까지는 제가 노코멘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 내용 조금 이렇게 뭐 언론에 공개하실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거는 뭐 차후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수사가 진척이 없다면 우리 언론인 믿고 지금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해주는 언론인들 믿고 공개를 하고 또 야당 측에 특검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집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미웁냐 왜 김건희를 못 잘 교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건희는 과거 최소한 십몇 년 전부터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런 청탁성 뇌물 선물 또 돈도 받은 것도 드러나 있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그 전시한다고 협찬을 요구한 거는 이건 압박성 뇌물이지 순수한 협찬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누가 저 중앙지검장 부인이 협찬 해달라고 하면 그게 어떤 기업이 안 하겠어요. 무서워서라도 하지. 이런 어떤 상습적으로 이런 선물들 뇌물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놀랬던 게 대통령 되면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그 전에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고 증언도 들었지만 아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손을 딱 끊을 거다 했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어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지금 김건희 씨가 이거 우리한테 명품 취재 건으로 뇌물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은. 그동안 쭉 받아왔다가 그죠? 뇌물을 면회 방지하는 의미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오늘 조사 사실 최근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뒤에 이제 오늘 조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예. 오늘 이제 조사 받으시면서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검찰 좀 수사 의지 이런 게 좀 읽히셨나요? 전혀 뭐 그런 거는 그 검사 한 분이 친절하게 조사를 했지만. 그분을 보고 무슨 다른 그 중간 간부나 뭐 수사팀장이 한 번도 우리 방에 들린 일도 없고 그분이 지금 이제 역을 맡아가지고 수사를 전담하고 열심히 잘 해줬는데 제가 느끼기는 그런 의지 같은 거는 오늘은 그분이 아니라 다른 수사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무도 뭐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는 거 보니까 별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조사하신 검사만 고생을 했지 별 의미는 없을 거다
내가 속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차후에 이달 안에 어떤 이런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하고 김건희 씨가 그 검찰 인사 최정 목사가 피고발인 조사 받는 그 시간에 이건 뭐 파렴치한 검찰 인사를 했죠. 그런 건 대한민국 검찰 인사 사상 전부 한 번도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차장부터 팀장까지 다 바꾸고 이제 여기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오늘 수사를 했는데 원래 형사 일부 팀 검사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했는데 지금 24일 날 또 중간 간부 인사가 있다니까 아, 그 어떻게 될지 이 형사 일부 수사팀이 또 바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미묘한 갈등이 있을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임명을 김건희 인사라고 보는데 과연 김건희 수석 노릇을 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수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언론인들이 좀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대검에 이제 추가 고발을 하셨는데 네.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좀 뭐 질문한 게 있나요? 아, 그 부분을 함께 고발인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다 이건 거부를 했고 별도로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자. 수사팀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뭐 대기자 명품 여기 쇼핑백은 우리가 신원을 누구다 누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신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빨리 그 사람을 소환해다가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얼마나 많이 뇌물 가져온 사람을 안내했는지 수사를 해달라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아, 인물을 특정해서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인사척탁 부분은 최재형 목사가 기록한 그런 어떤 메모 형식에 이것도 제출했고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증거들은 다음 고발인 조사 때 함께 제출을 하겠다 해서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거는 중앙지검을 못 믿어서 한 거거든요. 과연 대검찰청 수사에 그 반부패부에서 어떤 다시 형사 일부로 내려보낼지 다른 팀으로 내려보낼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저기 정 회장님 네. 한 말씀 이루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 우리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고 예, 한 말씀 하세요. 이거 들고 우리 변호사님 오세요. 변호사님 오세요. 예, 예. 변호사님 오늘 네. 조사 이렇게 참관하시면서 이게 좀 질문 들으시면서 이게 검찰이 좀 수사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서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제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소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사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제 또 뭐 설사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부적절한 이제 물품 지급 같은 게 이제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가장 집중적으로 요청을 했던 거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좀 전부 다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늘 고발장 제출한 것도 오늘 같이 다 조사를 하자. 그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요청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아까 뭐 이제 백은종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건 이제 추가 이제 고발인 조사 때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고 일단 오늘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이제 뭐 특히 인사청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JTBC에서 뭐 단독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부적절하게 물건들을 제공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 얼만큼 이제 수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김건희 여사한테 인사청탁한 그 사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일단 뭐 오늘 모든 카카오톡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제출했던 자료에서 이제 등장했던 그 분은 이제 그 최정 목사 외에 이제 재산자 한 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이제 조금
유력 인사셔서 뭐 그래서 이제 최초로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실제로 그런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뭐 확인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위원 인사 청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교권 두 개. 네. 어떤? 그건 교권. 그것까지 한다. 그것까지 한다면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예. 그럼 최재형 목사 외에 두 명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두 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오늘 그 진술에 나왔던 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검사하는 걸로 추천하시나요? 그건 아마 조만간 아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에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그 요즘 관심사인 명품 뇌물 사건을 둘로 갈랐어요. 둘로 갈랐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 300만원 명품, 그, 디올백 말고는 전부 대검에다 다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이 오늘 접수해서 반부패부로 접수가 됐으니까, 2, 3일 내에 그 사건을 중앙으로 이송을 시킨다든지, 뭔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과 같이 다시 탄력을 붙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검사는 나름대로 많이 그 수사를 해놨어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많이 알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검사 생략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새로운 빼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줄다리기를 했어요. 혹시 오늘 그 김건희 여사 송환조사 관련해서 뭐 검찰 계획 이런 얘기는 전혀 그걸 없었나요? 그걸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일단은 뭐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고 어쨌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예, 하였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네. 아까 메모 제출하셨다고 한 거예요. 네. 최재형 목사님이 첫 번째 면담 이후에 작성한 메모를 다 오늘 검찰에 제출하셨다는 건가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저기 제출을 했습니다. 예, 메모해서 예, 그 기록을 남긴 걸 A4지 몇 장 될 거예요. 한두 장 정도 되는 거 예, 제출해서 인차 청탁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걸 예, 우리가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새로 추가 고발 건에 들어 있어서 오늘 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예, 고발인 조사할 때 상세히 그것도 진술을 오늘 그런 부분은 증거는 줬지만 진술은 우리가 오늘은 않겠다. 다음 조사 때 하겠다 그래서 그 메모에 이제 그 유력 인사 청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첫 번째 그 샤넬 향수 샤넬 화장품을 줄 때 그때 이제 당시 1시간 2시간 40분이나 면담한 상황 그걸 상세히 기록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출은 했지만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우리 진술은 우리가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또 뭐 다 듣죠. 아, 그 부분도 이제 증거는 제출하고, 누구라는, 아직 우리가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도 신원 파악이 되면 검찰 측에 내달라. 자신들도 신원 파악을 해보겠다 해서 그 사람 사진까지는 제출했습니다. 에, 그 사람이 김건희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을 우리가 또 그쪽에 제출했고, 또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 누구나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앞으로 혹시 또 추가로 조사 뭐 일정 이런 거 좀 얘기하신 거 있으세요? 일정은 지금 뭐 빨리 해달라 하는데 저희는 최소한 이달은 5월 달은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또 검사 인사들을 보고 그때 우리가 진술을 해봐야 소용없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언론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줘서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하고 야당에 특검용 자료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오늘 조사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증거를 낼지 아니면 우리가 안 낼 수도 있는 이런 거라고 조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언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세요? 네. 늦게까지 우리 기자분들 유튜브분들 제가 저기 오늘 맛있는 걸 많이 주어서
남아서 가지고 왔어요. 배고픈 사람 우리 저기 여기 한 분 우리 저 기자님들은 배 안 고파요? 하나 드릴까? 아, 네. 예. 아 여기 저 밥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예, 밥 안 먹은 사람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여기 우리 네. 우리 하나 주세요. 말 많았으니까 하나 받으세요. 하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강녀님도 하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못지 마시고 뭐? 하나 먹어. 예,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죠.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정의를 발해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는 그런 행동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울의 소리를 통해 보시는 여러분 걱정들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이게 시작이고 명품 수수권은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고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시고 누가 이길지 누가 감옥으로 갈지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같이 가도 좋고요. 나랑 김건희가 같이 감옥 가는 걸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김건희 씨도 이거 보면은 같이 갑시다. 예. 어디 왔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방송을.